뭐하세요? 어? 플래시론도 슈퍼잭처럼 달게 필요할 것 같아서 차를 만드는 중이야. 우와! 나의 슈퍼카라니! 아니지, 플래시카? 맞단다. 야호! 신난다! 우와, 좋겠다. 아저씨, 저도 슈퍼제트 할래요. 저도 끼워주세요. 네? 비키, 넌 준비가 안 됐단다. 넌 슈퍼파워도 없으면서 왜 자꾸 슈퍼제트가 되려는 거야? 뭐? 내가 슈퍼파워만 있었어도... 어쩌면 너도 론처럼 슈퍼파워를 주는 음식이 있지 않을까? 에이, 슈퍼파워가 아무나 있나? 나처럼 뭔가 특별한... 비키! 어디 가는 거야? 내 말 안 끝났다고! 에이, 거짓말 같은데?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이야, 내가 봤어. 파스타 세 접시에 달걀 토스트 다섯 개랑 호박죽 일곱 그릇을 먹더라니까. 어? 아휴, 피노키오, 너 지금 코 길어졌거든? 너 계속 거짓말하면 나 화낸다. 아, 들켰네. 미안, 이제 안 놀릴게. 어? 설마 저렇게나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다 먹겠다는 건가? 피노키오, 너 자꾸 거짓말할래? 코가 길어지지 않았잖아? 그럼 정말인가? 이 중에 분명히 슈퍼파워를 주는 음식이 있을 텐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 이번엔 느껴지는 것 같아! 좋아! 자, 그렇다면 슈퍼 냠냠 파워! 뭐 하는 거지? 샌드위치도 아니었잖아. 그럼 뭘 먹어야 하는 거야? 레오 박사, 이번엔 확실히 마을 녀석들을 괴롭힐 수 있겠지. 물론이지, 타이탄.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네가 준 고대의 설계도로 레오봇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니까 말이야. 살짝 보여주지. 띠용띠용 공격! 대단해!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띠용띠용 공격! 세상에, 레오 박사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제트 출동이다. 응? 도저히 못 먹겠어. 어떡하지? 저거 다 먹어봐야 하는데. 나 뭘 먹어야 슈퍼파워가 생기는 거야? 무슨 일이야?
뭐지? 뭐지? 블루베리? 얘들아, 이건 쏴봐. 나도 슈퍼파워가 생겼어. 난 블루베리를 먹으면 슈퍼파워가 생기나 봐.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빨리 레오 박사를 멈춰야 해. 오레오레오. 어떠냐,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띠용띠용 공격 맛이. 레오 박사! 이런 짓은 당장 그만둬! 슈퍼잭!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지만 이번엔 날 막을 수 없을걸? 자, 간다! 안 돼! 이래서는 레오 박사를 막을 수 없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다리의 힘을 강화시키자! 다리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리코타 치즈가 필요하지. 리코타 치즈의 단백질,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리코타 치즈. 헉! 올리브 오일 한 컵. 허이!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그릇에서 골고루 섞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리코타 치즈 샐러드. 슈퍼 냠냠 레오봇의 공격이 더 강해져서 앞으로 가기가 힘들어. 플래시론, 내가 앞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줘. 알았어. 야! 뭐야, 저 녀석은? 이거나 받아라. 안 돼! 슈퍼잭, 내가 도와줄게. 비키, 뭐? 어떡해? 고마워, 비키! 레오 박사, 당장 멈춰! 뭐야, 저 녀석도 띠용띠용 공격을 하잖아! 그이, 분해! 자, 받아라! 레오 박사, 어이없어! 그렇다면 최대 파워로 공격! 절대 질 수 없어! 슈퍼 냠냠 파워! 알아! 이거 보지 마. 하, 이겼다. 내 슈퍼 파워 아니었으면 너희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알지? 알아. 고마워, 비키. 치. 아저씨. 오? 마침 잘 오셨어요. 여기야. 이게 뭐니? 제가 앞으로 타고 다닐 전용 비행기랑 요술봉 디자인이에요. 핑크색 리본도 달아주세요. 나도 이제 슈퍼제트 팀이다! 라라라라! 오늘은 뭘 먹을까? 하나, 둘, 셋, 넷!
뭐하고 계세요? 어. 자, 다 됐다. 으아! 깜짝이야! 어제 밤새도록 슈퍼카를 개조했단다. 이제 바닷속 구석구석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바다로 가보렴. 그럼 알게 될 거야. 정말요? 얼른 가봐야지. 슈퍼잭 출동이다! 신호잖아. 얼른 가보자. 이상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 왜 그래? 머리야. 여긴 어디지? 분명 바닷속이었는데. 답답해. 어?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갇혀 있어야 하는 거야? 당장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해. 어? 레오 박사? 슈퍼즈, 네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도대체 여기는 어디야? 그런 것도 모르다니.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알려주도록 하지. 여긴 바로 고래 뱃속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건 바다 안가운데서 마시는 코코넛 주스는 정말 맛있군. 그 뭐지? 이 바보 같은 고래! 감히 레오 박사님을 섬기더니! 뚱뚱 치킨! 당장 나갈 방법을 찾아내! 네, 레오 박사님! 당장 그만둬! 고래가 아파하잖아! 그래! 저기로 나가면 될 것 같아! 꿈쩍도 하지 않아! 바로 그거야! 슈퍼카! 고래 입속으로 밧줄을 보내줘!
신하는 걸 들었어. 고래의 목젖을 간지럽히면 숨구멍을 통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목젖이요? 아, 저기 있다! 뚱뚱치킨, 당장 저 목젖을 간지럽혀라! 네, 레오 박사님! 너무 높잖아. 내가 도와줄게. 너무 높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높아서 잡을 수가 없어. 어떡하면 좋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응? 슈퍼 냠냠 요리로 점프력을 강화시켜 고래 뱃속에서 탈출하자. 응? 점프력을 높이려면 시금치가 필요하지. 시금치에 비타민 A, 치즈에 칼슘, 파슬리에 카로틴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시금치 한 단, 모짜렐라 치즈 100g, 파슬리 가루 약간, 슈퍼 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시금치 피자! 어디로 간 거지?
빨리빨리 밀지 못해? 야, 레오 박사님! 사랑하다, 레오 선녀! 무서운 번개구름. 너무 많이 오네. 어, 깜짝이야. 비키 미안. 제, 그건 내가 먼저. 무슨 소리? 자, 덤벼. 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얘들아, 방에선 뛰면 안 돼. 하지만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비키, 오늘만 좀 봐주라고. 그럼 간다. 왼쪽, 오른쪽, 빨리. 좀 더 빨리! 쉬지 말고! 빨리! 가, 가, 가! 비행선 천장에서 비가 새다니 이런 일이! 도대체 지붕 고치러 간 녀석은 뭐하고 있는 거야? 지붕 위 뚱뚱 치킨 나와라! 오버! 뚱뚱 치킨! 빨리빨리 고치지 못해! 빗방울 때문에 마을 녀석들 괴롭힐 방법이 전혀 떠오르질 않는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박사님! 어머나, 깜짝이야! 그래, 저거야! 드디어 마을 녀석들을 괴롭힐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오레오레요! 맑은 하늘을 보니 내 기분도 맑아지는 것 같아. 와. 어? 저게 뭐지? 어? 어? 아? 아! 아!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발명한 번개구름, 마을 녀석들 전부 다 찌릿찌릿하게 만들어주마. 오레오레요. 우와, 까만 솜사탕이다. 먹구름에 있던 작은 알갱이가 충돌해 생긴 전류에 맞고 말았군. 응? 시원하다. 어? 솜사탕아, 이리 와. 번개구름으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슈퍼 슈퍼 슈퍼젯 팍팍팍팍팍 파워젯. 악당들이 나타나면 바다다.
맛이 어떠냐? 번개구름의 찌릿찌릿한 맛이.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이번에도 나타났구나, 슈퍼제트. 하지만 날 막지는 못할걸. 번개구름 발사! 방어 성공! 조심해! 그렇다면 번개구름 최대 파워! 하! 아니, 이럴 수가. 놀라지 마라.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먹구름이 너무 커져서 내가 어디에서 칠지 모르겠어. 아, 어떡하면 좋지?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폐활량을 강화시켜 먹구름을 몰아내자. 폐활량을 강화시키려면 모짜렐라 치즈가 필요하지. 모짜렐라 치즈의 단백질, 옥수수의 비타민,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모짜렐라 치즈. 옥수수 한 컵.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모짜렐라 콘치즈. 멀리 날려보내야겠어. 슈퍼 냠냠 파워! 자, 그렇다면 더욱 강한 번개구름을 만들어주지. 초강력 번개구름 발사! 슈퍼제! 내가 도와줄게! 플래시 파워! 으아! 안 돼! 최대 출력 공격!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완다 파워! 뭐야? 나 또 당한 거야? 다음에 두고 보자, 슈퍼챗다! 얘들아, 너희들 덕분에 레오 박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래, 고마워, 타군. 타군이 좀 이상해. 타군, 너 괜찮아? 원더비키, 괜찮긴. 구름에서 생겨난 번개를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내가 괜찮겠니? 내가 왔다! 아프리카! 기다려, 솜사탕아! 미안해, 타군!
잘 어울리고 나한테 딱 어울리는걸? 우와, 와, 진짜 예쁘다. 꼭 공주님 같아. 빨리 자랑하러 가야지. 비키, 뭐 하는 거야? 얘들아, 나 뭐 변한 거 없어? 글쎄, 다시 한번 잘 봐봐. 아, 혹시 너 이제 알겠어? 너 어제 잠 못 잤지? 평소보다 얼굴이 더 부은 것 같은데. 아, 그러게. 왠지 피부도 푸석푸석해 보이고. 푸석푸석. 어제 잠 잘 잤거든. 너희들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지. 뚱뚱 치킨. 네, 레오 박사님. 자, 신어봐. 레오 박사님. 선물로 주시는 건가요? 잘 바랑. 댄스 댄스 댄스. 코코두가 말을 하잖아. 우리 함께 신나게 춤을 춰요. 당계 댄스. 어떠냐?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발명한 댄스 댄스 구두. 춤추기를 좋아해서 한번 신으면 영원히 춤춰야지. 이제 마을 녀석들의 괴롭히러 가볼까? 오래 오래요. 이 구두로는 부족해. 더 예쁜 구두를 사야겠어. 자자, 다들 구경 오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두가 여기 있습니다. 구두? 아저씨! 아저씨!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구두가 어떤 거예요? 네네, 바로 이거랍니다. 우와, 한번 신어봐도 돼요? 그럼요. 우와, 이렇게 예쁜 구두는 처음 봐. 갈려들었군. 우리 함께 신나게 춤을 춰요. 다 함께 댄스. 아니, 구두가 말을 하잖아. 손 올리고 뒤꿈치 올리고 입가에는 김치. 댄스 댄스 댄스. 발이 멈추질 않아. 도대체 비키는 왜 삐진 걸까? 비키는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어? 저기 봐. 어? 비키! 잭! 론! 아까 그렇게 가서 걱정했잖아. 우와, 너 춤 잘 춘다. 발레 연습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발이 멈추질 않는다고. 뭐? 여호호호!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오지 못해. 자동차 위에서 춤추는 건 정말 환상적이에요. 몸이 멋대로 움직여요. 우와! 나랑 춤춰줘요. 그건 절대 안 돼. 나랑 춤춰야 해요. 댄스 댄스 댄스. 우와, 다들 저리 가. 댄스 댄스 댄스. 여긴 위험하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 신나게 춤을 추고 있잖아. 구두들이 살아 움직여서 모두에게 춤을 추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어, 저건 레오 박사예요. 이번에도 레오 박사의 소행이군. 위험에 빠진 그들을 구출하자. 슈퍼잭 출동이다.
정말 신나요? 너무 힘들어. 누가 내 다리 좀 멈춰줘요. 더욱더 신나게 춤을 춰라. 당장 멈춰. 슈퍼잭, 때마침 잘 왔군. 스토리아 댄스 축제에 온 걸 환영한다.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다들 너무 힘들어하잖아. 너도 곧 신나게 춤을 추게 해주지. 빨간 구두 출동. 나랑 같이 춤춰요. 다리가. 이게 뭐야? 벗을 수가 없어. 그럼 슈퍼잭의 춤 실력을 한번 볼까나? 아, 여호. 댄스 댄스 댄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여호. 댄스 댄스 댄스. 아, 그 재밌어. 구두가 제멋대로 춤을 추잖아. 구두를 벗으려면 더 빠르게 움직여서 구두를 닳게 만들어야 해. 슈퍼 냠냠 요리로 다리의 스피드를 올리자. 다리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옥수수가 필요하지. 옥수수의 식이섬유, 꿀의 아미노산,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옥수수 3개, 신선한 꿀 한 스푼,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옥수수 구이!
여보, 누워서 텔레비전은 그만 보고 운동을 해야겠어요. 배가 너무 볼록하다고요. 여보, 나예요. 히어로 캡틴 톰. 운동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어? 아빠,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고 말고. 야,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레오 박사님. 모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야, 뚱뚱 치킨,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모기로 마을 녀석들을 괴롭히면 되겠군. 역시 난 천재야. 오레오레오. 열심히 단련을 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어. 젊었을 때처럼. 좋았어. 여봉,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더 빨리. 그래, 좋아, 좋아. 레오 박사? 자, 나의 귀여운 모기들아, 왼쪽 화살표를 만들어. 좋아, 그럼 이번엔 오른쪽으로 바꿔.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명령대로 잘 움직이는군. 그럼 이제 마을 녀석들을 괴롭혀볼까? 오레오 오레오. 이거 큰일이군. 어서 상황을 알려야 해. 잠깐만. 혼자 레오 박사를 혼내준다면 대단하다고 하겠지? 날 멋지다고들 할 거야. 좋아. 그렇다면 캡틴 톰 변신! 더 이상은 못 간다. 뭐야, 넌?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거야? 레오 박사, 나 캡틴 톰이 네 맘대로 하게 놔두지 않겠다. 좋아, 그렇게 원한다면 먼저 상대해 주지. 자, 간다! 어림없어! 이런... 혼자서는 안 되겠어. 야! 야! 호이하! 아빠가 레오 박사한테 당하고 있어요. 이거 큰일이구나. 서두르자. 슈퍼제트 출동이라. 얘들아, 모기 때부터 먼저 처리하자. 알겠어. 슈퍼카 모기체. 모기약 발사. 강풍으로 날려주겠어.
슈퍼제트! 요 얄미운 녀석들! 하지만 고대의 설계도로 업그레이드된 이 특수전파는 막을 수 없을 듯! 받아라! 특수전파 공격! 아! 뭐야? 아따가! 너무 강해요! 어떠냐? 특수전파로 모은 초소형 무기대 공격이! 무기들이 너무 작고 빨라서 절대 볼 수 없을걸? 무기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시력을 강화시켜 무기를 물리치자! 시력을 강화시키려면 고등어가 필요하지! 고등어에 비타민 A, 마늘에 알리신, 소금에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바다의 기운을 듬뿍 받은 고등어 한 마리, 마늘 한 숟갈,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고등어 스테이크! 잘 보인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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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론! 모기떼가 저 나무 밑에 모여 있어. 알았어. 플래시 파워! 아하하! 완다비키, 네 머리 위로 모기떼가 접근 중이야. 완다 파워! 다 잡았다. 레오박사, 이제 네 차례야! 흥! 어림없는 소리! 훨씬 더 강력한 전파로 무기를 다 불러주지! 엄청 몰려오고 있어! 저 안테나가 조종기인 것 같은데? 그래! 방법이 있어! 무기가 좋아하는 땀 냄새다! 받아라! 슈퍼잭, 내가 모기를 유인할 동안 넌 레오봇의 안테나를 없애! 안테나요? 아, 저거구나! 치앗! 슈퍼 냠냠 파! 이런, 고장났잖아! 뭐야? 내가 아니라 슈퍼잭을 공격해야지. 바로 가려와. 아야! 이 자리가 저리 가라고. 이거 뭐지? 캡틴 톰! 캡틴 톰, 괜찮아요? 난 괜찮아. 어머나, 얼굴 좀 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봉. 그냥 목이 좀 물린 건데요, 뭐. 우리가 이겼어요. 캡틴 톰 덕분이에요. 맞아요. 캡틴 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잘했어요, 여보. 빨리 와요. 약 발라줄게요. 여봉의 사랑으로 치료해줘요. 정말 못 말이셔. 아빠. 오늘은 뭘 먹을까? 하나, 둘, 셋, 넷. 고소한 고등어엔 냠냠냠 영양이 풍부해요. 먹어요. 냠냠냠냠냠냠 아하 먹고 하.
뭐가 걸렸나? 부러졌잖아. 아이고 웃겨. 잭, 아빠가 돌뿌리 뽑고 있을 동안 철물점에서 새 갈퀴 좀 사다 줄래? 지금요? 좀 바쁜데. 심부름 다녀와서 놀면 되잖니. 그동안 엄마는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게. 귀찮은데 조금만 더 놀다가 가면 안 돼요? 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뭘로 할까나? 어리어리요! 드디어 완성이다! 이게 뭔가요, 박사님? 잘 봐라! 꺼? 아! 내 선글라스! 역시 난 천재야. 그럼 온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러 가볼까? 어려워요. 조금 있으면 만화 영화 시작할 시간인데 아빠는 맨날 심부름만 시키고.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갈퀴 주세요. 오, 잭, 아빠 심부름 온 거니? 기특하구나. 네. 자, 여기 있다. 에? 랄랄랄랄랄랄라. 철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전부 내 것이다. 어레어레요. 잭, 어서 여기서 도망치렴. 어서 이 상황을 알려야 해. 알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킥보드다. 아주 좋아. 이 정도면 새로운 발명품도 많이 만들 수 있겠는걸? 당장 멈춰!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마을이 온통 엉망이 됐잖아! 슈퍼잭, 또 나의 계획을 방해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어? 자석 광선 발사!
좋지도 않잖아. 어? 치, 몸에 쇠붙이가 하나도 없나 보군. 그렇다면 자, 가들어! 이 정도는 끝도 없어! 그렇다면 이장의 무기를 보여주지! 저건 뭐지? 자성만치 공격! 어디 한번 도망가 보시지. 슈퍼직 국덕처럼 납작하게 만들어주마. 오래 오래 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빠르게 움직여서 자성망치 공격을 피하자. 응. 몸을 빠르게 움직이려면 병아리콩이 필요하지. 병아리콩의 섬유질, 필수 영양소인 물, 카레의 커큐민을 조합한다. 오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병아리콩, 신선한 물 한 컵, 부드럽고 순한 카레가루, 슈퍼냠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인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병아리콩 카레! 이번에야말로 놓치지 않겠다! 드디어 슈퍼잭을 해치웠다! 오래 오래요! 레오 박사! 네? 당장 떨어져! 빼빼로! 잡고 말 테다! 자, 레오 박사! 여기야, 여기! 벌써 지친 거야? 야, 야굴락! 슈퍼잭! 자석망치를 멈추려면 비행정에 달려있는 자석 조종기를 망가뜨려야 해! 알았어요! 찾았다! 에? 어디로 간 거야? 좋았어. 와. 다 됐다. 새로 사온 갈퀴가 정말 잘 드는걸. 심부름하느라 수고했어 잭. 고맙구나. 이 정도쯤은 식은 죽 먹기예요. 앞으로도 심부름 열심히 할게요. 기특하구나 잭. 그럼 이제 맛있는 점심 먹으러 들어갈까요? 네!